안녕하세요. 킹면의 알쓸상담소 킹면 기자입니다. 오늘 고민은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의사 파업으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예약된 병원에 입원하려고 갔더니 언제 수술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이런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자, 그럼 오늘 사연에서 얻은 궁금증, 전공이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제 답변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환자의 손해 발생과 파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00년 10월, 당시 2살이었던 박군이 포항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해 수술을 하지 못한다며 수술을 거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군은 6시간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뇌손상까지와 정신지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요, 급히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휴업을 이유로 수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병원이 환자에게 5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 측은요, 파업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사유만으로는 면책 노노 라고 설명을 했죠. 심지어 개인 간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단 파업 자체를 범죄로 놓고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의 일이 뭐죠? 바로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업무상 잘못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전공이 집단사직이 기간도 길어지고 참여하는 의사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킹변의 알쓸상담소, 댓글로 많이 많이 제보해주세요.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킹변 기자였습니다.